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그리고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강석준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동양과 서양의 창세기 그리고 공통어는 범어이다. 요거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약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해석한 것은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어때요? 쓰여진 거에서 따와서 한 겁니다. 자, 봐요. 비교를 해볼까요? 동방, 서방은 창세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동방에는 약 2952년, 그러니까 BC 300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서방에는 1세기, 더한 사람은 BC 950년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 차이가 짧게 잡아도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은 동양에서 시작됐다. 서양은 동방의 응석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문화, 종교, 모든 게 그렇죠. 자, 주체를 보면은 여기 테오복희와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와 여기서 간 것으로 직감할 수 있죠. 여호와가 나중에 하나님 또 알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사람이 주체자고 여기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 주체자입니다. 여기는 둘인데 여기서 여호와를 잘 보면 됩니다. 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공통분모가 흙입니다. 여기는 테오복희는 신시 배달국에서 나왔고 최초로 뭐를 그렸어요? 태극문양을 그렸죠. 팔개를 그려서 우리 태극기의 전신이 됐어요. 태극문양. 그런데 여화가 이 여동생이 황토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거기에다가 조상에게 제를 올리겠다. 황토입니다. 그런데 2000년, 한 3000, 2, 3000년 뒤에 서방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다. 공통 분모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계속 여호와와 황토와 진흙 사이가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근친입니다. 자, 보십시오. 테오복희와 여호와는 온의간이라고 했죠. 온의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빠와 누이 동생.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데 아담을 만들었고 먼저 그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만들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어때요? 결혼 생활에서 서로 다 접했어. 그럼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죠. 거기서 수정란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돼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게 두 개로 분할되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그런데 갈비뼈를 뺐던 아무튼 이 속에서
똑같은 정자 남자 난자가 합친 것이 분해됐던 똑같이 DNA도 똑같고 유전자도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 그 갈비떼를 뺐다고 하니까 오누입니다. 똑같이. 자, 제가 완전 이런 것들은 처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고 학문을 정립해도 됩니다. 자, 오누이죠. 여기는 일란성, 여기는 완전 다르게 난. 그런데 똑같이 오누입니다. 여기는 뭐 어때요? 각자 차이나게 났고 여기는 똑같은 몸에서 분리됐을 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염색체와 유전자 DNA가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 다 근친이에요. 그런데 왜 둘이 결혼을 해서 남녀간에 사랑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진화론을 또 나오게 한 계기입니다. 왜?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으면은 어떤 결혼할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동물의 세계나 뭐 사람의 세계나 똑같이 자기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엄마 아버지에서 난 그 남매가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친입니다. 그럼 여기서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같은 유전자와 같은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거기서 둘이 결혼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오복희와 여화가 근친상관했죠. 여기는 15대 때 끊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염제신농이 나와요. 최초. 자, 하지만 오누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친상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루시라고 하나, 루시, 소알에서 살기 힘들어서 동굴로 도망갔어요, 동굴로. 근데 여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시를 받자 하고 큰 딸이 동생 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롯,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다. 근데 아버지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신체 구조상 우리가 정자를 배출하려면 어때요? 성기가 발기해야 됩니다. 발기하고 흥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자가 배출됩니다. 그러면 두 딸이 아버지랑 어때요? 근친상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그냥 미화하게 해서 성경에는 아버지 롯은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지 모른다. 모르면 성기가 씁니까? 이게 저기 정자가 방출돼요? 무의식적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태오복희 여화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담과 이브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근친상관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 딸이 동굴에 들어가는데 자기 아버지 씨를 도망갔으면 그 바깥에 사람이 있을 건데 아버지 씨를 받았다. 두 딸이 다. 그러면 두 딸이 다 아버지랑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접했다는 얘기죠. 성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자를 받아서 왜요? 정자를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려면 여자도 어때요? 응?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몸에서. 어때요? 응? 원활하게
성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어때요? 남자는 성기가 쓰고 발기를 하고 흥분을 해서 정자가 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모함과 암몬? 그래서 낳았어요, 자녀를. 그러니까 근친상관으로 시작된 동서양의 창세기 있죠. 공통점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 좋다 지금 어떻게 지금의 윤리 도덕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창조론만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근친상관이 돼요. 그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야 된다. 이거 왜?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계속 번영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가까운 남매 사이, 예? 남매 사이에서 어때요?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룻이 있을 때는 이 시대가 또 아닌데도 아버지랑 어때요? 아버지 정자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는 좋게 표현했지만은 사실 지금 표현하면 어때요? 근친상관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동방에서도 금기된 게 있었는데 온유인데 사랑을 했어. 서방에서는 금지된 사과를 따먹었어. 사랑을 따먹은 거나 금지된 사과를 따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동방에는 이 둘이 여호와 태오복기가 합쳐져서 뱀으로 표현했죠. 결과예요. 그건 결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서방에는 이 뱀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금단의 사과를 따먹게 한 뱀으로 나옵니까? 여기는 중간 과정입니다. 여기는 결과고 여기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와 과정이라는 거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뱀에. 근데 하필이면 왜 뱀을 얘기했을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풀겠습니다. 왜 뱀으로,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기 댓글에 따. 자, 그 다음에 기준은 뭐냐면, 창세기의 기준은 제네시스예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푸는 게 아닙니다. 강상원 박사가 풀었다고 했죠. 제네시스를 라틴어로 하면 컨스텔레이션이야. 이렇게 왔어요? 아니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 거꾸로 썼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기가 제네시스고. 자, 제가 잘못 썼으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제네시스입니다. 여기가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제네시스를 창세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컨스텔레이션이에요. 이게 강상원 박사님이 풀으셨는데, 제네시스가 뭐냐? 라틴어로 말하면 컨스텔레이션. 이런 뭡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별입니다. 그리고 점성술에서는 성자라고 해요. 영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북극성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그러면은, 제네시스나 서방의 제네시스나 컨스텔레이션이나 똑같이 뭐다? 북극성이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북극성에서 간 겁니다. 북극성에서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북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을 보면은 여기도 하늘과 땅과 땅의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천지인의 관계이고 어때요? 온우이지만 둘 다 온우이지만은 음양사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지인, 여기는 천지인이지만 여기도 천지인이야.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온우이야. 음양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오부케와 여호와가 음양이야. 여기도 여호와가 만든 아담과 이브도 음양이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언어는 어떠냐? 언어는 동일하게 범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범어를 사용했어요. 한국어입니다. 자, 요걸 풀이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중요한 풀이는 뭐냐면,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요런 관계가 어떻게 동방에서 서방으로 갔는지, 요 관계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요렇게 관계를 설정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서방은 동방의 응석받이다. 서방은 동양에서 시작됐다. 이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 언어를 풀어보자고요. 언어가 왜 한국어인지. 테오부키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신시배달이라고 했어요. 신시배달은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백두산을 말해요. 자, 이런 것은 많은 학자들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그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선조인데, 아브라함 어때요? 수메르족인데 우르에서 나왔어요. 수메르족은 동쪽에서 온 검은 머리 사람. 우르는 울. 우리의 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저번에 풀었죠? 그때 그들이 아버지를 아부바, 아빠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부는 뭡니까? 아의 아버지. 아의 부라고 함. 함, 미음은 마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 함. 그러면 시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북한에서도 아바이스용 그런 거 똑같은 거. 그럼 사라는 뭐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말을 썼기, 범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 사랑 할 때 요거하고 요거 빼면 뭘까? 사랍니다. 같이 살아. 같이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다 할 때 살아. 살아가는 사람 할 때 요 살아. 살아요. 누구랑?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여기 붙죠. 라는 뭐예요? 접미사죠? 누구야 할 때. 자, 둘이 난 것이 이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여기 수메르인은 우리나라 말과 똑같다고 했죠. 쌀을 살이라고 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하고, 아빠를 아부바 아빠라고 하고, 아우를 아우라고 하고, 나락을 나락이라고 했습니다. 나락이 뭐예요? 벼에서 이렇게 떨어진 알을 나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벼의 이 전체, 나락이 아니고 전체 여기 열매를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 죽게 하잖아요. 그럼 열매 씨앗을 맺은 요 이삭. 왜 아버지라고 함과 사라가 같이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분이 100세 때고 사라가 90대 때인데 애가 없어. 그런데 100세 때 정자가 성호르몬이 다시 일어났고 정자가 생성되고 또 사라가 90세인데 다시 배란이 일어났고 어? 뭐를 해요? 멘스를 하고 그래서 배란을 해서 얻었다. 열매를 맺었다. 이삭. 이삭을 주었다.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어때요? 벼의 이삭입니다. 그때 수메르인은 전부 우리 범어를 사용했어요. 나락, 이사, 아우, 엄마, 아빠, 쌀, 살. 그거는 남들이 해놨으니까 제가 이거 푸는 거예요. 왜? 다른 박사님들과 먼저 연구한 분들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푸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입니다. 벼 이삭 그러죠? 이삭 죽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늦둥이를 100세하고 90대 때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여기서 이거 잘 들어야 돼. 제가 여기서 왜 이걸 푸는지. 그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제물로. 누구를? 아브람과 사라를,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을 시험하게 해서 제물을 바친다. 누구를? 이삭을 바쳐라. 얘가 늦게 아들, 외아들 하나 낳는데, 응? 그거를 하나님이 야, 나한테 제물로 나의 먹이로 삼게 해줘.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제물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제물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물, 물질, 이걸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제사를 안 지냅니까? 여기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대. 제물이 뭐예요? 그 당시 동이족 전체를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기도 그랬죠? 아즈텍도 그랬고, 또 이집트의 뭐 어떤 피라미드 거기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게 있어요. 또 인디언들도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삭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래,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스 했어. 아, 바치자. 그랬더니 대신 순양으로 했다. 왜 순양이냐? 양을 성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순양이면 어때요? 이 아들과 비교되는 거죠. 그럼 진짜 아들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제사로 지낼 물건, 제사를 지냈다 이거야.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때 다시 예로 살, M은 어때요? 둘레.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로 살아라. 거기는 예절을 갖추고 살을 곧, 즉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예를 갖출 곳, 이걸 예루살렘, 우리나라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도 그랬죠? 예수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수, 포수, 살수 뭐 이런 거에서 수가 뭐냐면 뭐뭐 직책을 맡은 사람, 뭐뭐의 임무, 책무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럼 예수는 뭡니까? 그때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예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들을 다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그 중에서 하나 지금 기독교에서 모시는 기독교, 유대교, 뭐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누구냐면 그 중에서 하나 그때 사형수가 된 거야. 그래서 어때요? 머리에 못이 달린, 응? 철로 달린 관을 쓰고 못 박혀서 피를 철철을 빼짝 말리면서 바짝 마르면서 죽어간 그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 예수가 있었어요. 왜? 거기 반항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시카리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시카리파예요? 우리나라 시카리예요. 칼을 항상 여기 품고 있었다. 그리고 가진 악행은 예루살렘에서 별 예루살한 게 아니라 악하게, 아유 뭐 지옥을 만들었어요. 살인과 강간과 강도와 뭐 간음과, 응? 도박, 아니 우리가 죄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두 다를 시카리파가 했어. 뭘 들고 다니면서? 시카를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카리예요. 시카를 들고 다니는 사람, 시카리. 그래서 자, 예수도 그래서 예를 지키는 사람들, 사수, 포수, 뭐, 어? 죄수, 뭐 그럴 때 예수야. 우리나라 말이죠. 자, 요걸 풀었습니다. 에덴 동산 제가 안 풀었어요. 누가 풀었어요? 강상원 박사님. 산스크리트의 얻은 동산이다. 얻은 동산.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죠.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자, 제가 푸른 곳이 또 여기 있죠. 바벨. 뭐라고 했어요? 바는 바다. 바늘 했대 바다에서 온 거고 벨은 벨라다. 우리가 벨할 때 서양에서는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울리니까. 그러니까
각종 혼란스럽게 울리고 막 파장이 오는 곳을 벨라다고 합니다. 그럼 벨란 걸 받는 탑, 바벨탑, 바벨. 그래서 넓게 쌓았어. 뭘 받으려고? 벨란 걸. 벨란 게 뭐야? 하나님의 울림, 신의 울림. 그걸 받으려고 바벨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입니다. 이것도 제가 풀었죠? 자, 시카리도 풀어줬죠? 제가 오늘 또 중요하게 풀을 것은 요 관계 중에서 요두 개입니다. 아담과 이브. 여러분, 내가 왜 번복해서 풀냐면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것도 번복됐지만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풀을 것은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아담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라고 했어요. 자, 아담만 정원 뭐 이렇게 전에 설명했죠. 제가 더 깊게 설명할게요. 아담 뭐냐면 이 아는 아이의 압니다. 이 담은 뭐예요? 담다 할때 담이야. 우리 담을 쌓다 그러죠. 그럼 뭡니까? 우리의 아저씨랑 똑같은 거야. 아저씨. 이거 제가 처음 푸는 겁니다. 왜 아저씨야? 아기의 씨를 가진 남자. 그럼 뭐요? 아담도 아이의 씨를 담은 사람, 남자. 그래서 아담입니다. 또 아담하다. 왜? 아이의 씨를 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담해요. 아담한 정원. 정원이 살아있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담은 뭐예요? 우리의 아저씨랑 똑같은 말이다, 이거야, 아저씨. 제가 처음 풀어주는 겁니다, 오늘. 뭐냐면, 아기의 씨를 담은 남자. 그러면 이분은 제가 어저께는 뭐라고 했어요? 이쁘니, 이쁘다, 거기까지만 풀어줬죠? 그러면 요걸, 이하고, 배를, 여기 이 배를 나눠 봅시다. 그럼 뭐예요? 이분은 배 짜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배를 짜는 이예요. 이부가. 배를 짜는 이. 배를 짜는 이. 여자. 이가. 그거예요. 이부가 뭐라고요? 배를 짜는 이. 아담 뭐예요? 아기 씨를 담은 남자. 이부는 뭐예요? 그래서 이쁘다. 왜요? 어휴, 배를 짜고 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이부입니다. 왜요? 이, 원래 얘기하면 이 배죠? 이걸 갈라놓으면. 배를 짜, 이 배. 배를 짜는 이. 배를 짜는 여자. 그래서 이쁜 여자. 그리고 아담 뭐예요? 아기의 씨를 담은 남자. 그래서 아담입니다. 아담한 정원. 얼마나 멋있습니까? 배를 짜는 여자. 이쁘죠? 또, 아기 씨가 없는 남자. 뭐, 거대한 황간. 여러분, 어때요? 아담합니까? 여성 여러분. 어때요? 아기 씨를 갖고 있어야지. 정자가 생성되고, 그래야지. 아담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뭐냐면, 아기 씨를 갖고 있는 남자. 즉, 아저씨. 정자가 생성되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뭐라고요? 이걸 가르면 이 배잖아요? 배를 짜는 여자. 배를 짜. 옛날에 신라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그 실이 뭐냐면 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누에고치에서 실을 빼서. 뭘 짜? 배를 짜서 옷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부, 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요것 때문에 이런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요걸 또 설명하자. 삼손은 뭐예요? 우리가 한 손에 이길 수 있어 그러죠? 삼손이니까, 세 개의 손이니까, 세 명의 힘을 갖고 있다. 골리앗 그러죠? 왜 골리앗이라고요? 골래는 사람. 왜요? 육척이라고 하잖아요. 거인 병사야. 무서워. 화를 내는 것 같아. 막, 그냥 잔인해. 그래서 골래는, 옛날에는 화낸다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골래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골리앗. 다윗은 뭐예요? 다 위에 섰다. 다 위에 선 사람이다. 다윗. 그래서 어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 통합한 다윗 왕입니다. 누구를 이겼어? 골리앗을.
뭘로? 지혜로. 이게 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자, 마리아라는 말이 우리가 여보, 마리아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자, 이렇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거 풀어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냐면 여기 말이지 않습니까? 말. 우리가 아는 접미사라고 했죠? 그러면 말은 뭡니까? 끝이란 뜻이죠. 끝. 우리가 딸을 찾고 났어. 그러면 막둥이를 뭐라고 해요? 끝순이라고 하죠. 끝순이. 말. 끝이 말입니다. 끝순이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또 미경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미경. 마지막 밑자를 써갖고 말밑자를 써갖고 말미예요. 말미. 그 다음에 말. 말랭이 그러는데 말이 뭡니까? 마지막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냐면 여자로서 끝에 나오고 다음엔 아들나라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 미경이나 끝순이나 아니면 구순이나 왜 그래요? 그만 낳고 아들나라고 이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어요. 말 너는 마리아 넌 끝이야. 왜? 여자로서 끝이다. 더 이상 낳지 말자, 여자는. 이런 바램으로 마리아라고 이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끝순이나 미경이나 마리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마리아, 말. 그것도 알을 붙인 거예요. 말. 히말라야 할때 왜요? 흰 머리, 끄트머리, 말에. 말랭이라고 하죠. 등송이에. 꼭대기에. 말에. 히말라야 뭐예요? 눈을 쓰고 있어서 히말라야입니다. 그것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말. 여기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간 거예요. 자, 어때요? 오늘 제가 푸는 것은 뭐냐면 동서양의 창세기는 모두 근친상간으로 시작됐고 봐요. 그래서 서방의 창세기는 동방에서 전부 같다. 똑같습니다. 언어도 전부 범어, 산스크리트어, 우리의 실다모를 썼다, 이거야. 왜? 그때, 창세기를 쓸 때, 수메르인이 누구예요? 우리 동쪽에서 온 검은 머리 사람.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겠습니까? 그 미개한 데서? 그때 서양에는 어때요? 미개에서 30살도 못 살고, 뭐 동물 가죽 가지면서, 뭐 동굴 속에서 살면서, 불을 피고, 어? 뭐 과일 따먹으러 쏘다닐 때 동양에서는 어때요? 신선도를 익히면서 고도의 정신 세계 그러면서 뭐 몇백 년씩 살았어요. 그러면서 천문학, 점성술, 풍수지리 이런 걸다 풀어갖고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수메르 쪽을 보내니까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게 우주인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주인은 아니고 우리 동방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 가니까 갑자기 우주에서 떨어진 사람 같죠. 천문학과, 어? 뭐예요? 풍수지리학과, 어? 건축학과, 토목기술 이런 게 뛰어나니까. 어디서 그게 왔는지. 그래서 갑자기 세상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동이족이 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서방의 창세기는 동방의 2000년 전, 2, 3000년 전의 거를 그대로 복사해 왔다. 그 구약은 누구 거다? 동방 거다. 동양 거다. 우리 동이족 거다. 그리고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이유가 어때요? 거기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다. 창조만 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건 풀어줬지만 오늘 아담과 이브를 자세히 풀어준 겁니다. 아담 뭐예요? 아기 씨를 담은 남자. 아저씨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브는 뭐예요? 이 배. 그래갖고 배를 짜는 여자. 이쁘지 않습니까? 아담한 그래서 아담한 정원. 이쁜 사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아담과 이브는 확실히 여러분 이해 가죠? 아기를 담은 남자. 아담. 이브는 이 배죠. 배? 뭐예요? 이거 배인데
이건 영어로 이브라고 읽어서 이브라가 된 거예요. 이브는 뭐예요? 배를 짜는 여자. 거기서 온 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자, 저랑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써먹으십시오. 동유족의 자존심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걸 음해하는 뭐 어떤 중국이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뭐 나빠요 누르고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유족이 부활하려면 어때요? 이런 자존심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응원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